사랑이 떠나거든 그냥 두시게 마음이 떠나면 사랑이 떠나거든 그냥 두시게 마음이 떠나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발빠르게 알려드리는 권영찬 연애가 중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자, 오는 4월 27일 우리 이찬원님 첫 방송하는 거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소식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화요 청백전 이찬원 MC 첫 도전 오랜 꿈 이뤄내 트롯 가수 이찬원이 TV조선 신규 프로그램 화요 청백전 MC로 출격 오랜 꿈이었던 MC 도전의 버킷리스트를 이룹니다. 오는 27일 오후 10시에 첫 방송되는 TV조선 신규 프로그램 화요총백전은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나선 활력충전 예능 버라이어티입니다. 코로나19로 야외 활동이 어려워지고 집콕하는 시간이 길어진 요즘 시대 몸을 움직이는 운동과 게임을 통해 안방의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무엇보다 노련하고 깊은 내공의 이희재와 센스 넘치는 입담의 박명수, 개성 만점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는 이찬원이 화요총백전 공동 MC로 나서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 맛을 통해 찰떡 케미를 뽐내던 박명수와 홍윤희가 각각 청팀, 백팀단장으로 출격, 매주 운동이 필요한 연예인들과 함께 각 팀의 명예를 걸고 한판 시원하게 붙는 스포츠 게임 버라이어티 쇼를 만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재 같은 경우는요, 국민 MC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명수는 깐죽깐죽되고 티격태격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고 홍현희와 아주 찰떡 케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MC가 꾸민 우리 이찬원님 첫 도전만큼 저는 큰 성공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내의 맛에 이은 그 팀이 전격 합류하기 때문에 합심도 잘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이찬원님 첫 MC 도전, 우리 양준혁과 함께한 우리 스포츠 해설, 그리고 송혜 선생님과 꿈꿨던 우리 MC, 이제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미스터트롯을 시작으로 사랑의 콜센터, 뽕숭악당 등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넘치는 예능감과 뛰어난 순간 기지력, 각종 상식과 지식을 막힘없이 술술 말하는 찬뚜 위키 능력을 자랑했던 이찬원이 생애 첫 MC의 도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MC 도전에 대해 어려서부터 MC를 맡는 게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다며 오랜 꿈이었던 만큼 나만의 매력으로 새로운 MC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다부진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첫 녹화를 마친 후 대본 없이 즉흥으로 펼쳐지는 게임, 운동 대결인 만큼 그 흐름을 짚으면서 출연자들의 캐릭터까지 포착해내야 하는 과정이 어려웠지만 무척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밝혀 MC 이찬원의 활약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찬원은 지난해 10월 15일 SK 삼성 야구중계 특별 출연, 프로캐스터로도 놀랄 만큼의 재기발랄한 야구중계를 펼쳐 호응을 얻었던 터, 유머와 센스는 물론 소통 능력, 지성까지 겸비한 이찬원이 기성 MC들 사이에서 어떤 매력을 선보이게 될지 호기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예능감과 더불어 평소 스포츠 중계에 남다른 재능을 발휘했던 이찬원이 화요총백전 MC의 적임자라고 생각했다고 MC 발탁 이유를 밝히며 화요총백전을 통해 발현될 이찬원의 신선한 진행력을 기대해달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TV조선 신규 프로그램 화요총백전은 오는 4월 27일 화요일 오후 10시 첫 방송 예정입니다. 사랑이 떠나거든 그냥 두시게 마음이 떠나면 오늘에게 곳곳에서 축하의 전문을 보냈습니다. 오는 4월 27일 TV조선 화요 청백전을 축하해 주실 우리 인기 연예인은요, 바로 CBS의 유리상자 박승화 씨입니다. 우리 박승화 씨는 평상시에 우리 이찬원님의 시절 인연이나 우리 찬스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많이 틀어주는 DJ로 유명합니다. 자, 박승화 씨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원 씨에게 오는 4월 27일 TV조선 화요 총백전 축하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사랑하는 박승화님. 아, 왜 오늘따라 갑자기 사랑하는 박승화님이라고. 아니 뭐 그냥 저기 안 그래도 제가 교회 가서 회개하고 왔더니 한마디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아, 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예, 뭐 저는 뭐 요즘에 사실 공연을 많이 하고 싶은데 네. 코로나 시대에 공연을 많이 할 수 없어서 네. 좀 안타깝게 생각은 하지만 뭐 계속 라디오 방송하고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예. 아, 그리고 이찬원 씨가 네. 오는 4월 27일 날 TV조선 화요 네. 청백전에 첫 MC로 등극했다고 오늘 뭐 난리가 났는데요. MC가 됐어요. 야, 사실은 우리 이찬원 씨가 뭐 스포츠 캐스터나 아니면 MC가 네.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대요.
아, 그런 게 꿈이었구나. 어쩐지 그 야구장에서 네. 중계하는 모습을, 그 해설하는 모습을 살짝 봤는데, 뭐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양준혁 위원이 한마디도 네. 못하고, 와, 대박이다, 대박. 이런 얘기를 한 그 적이 있었는데요. 양준혁 씨도 그렇고, 옆에 있는 캐스터도 정말, 저는 캐스터가 하는 줄 알았어요. 꿀먹은 벙어리가 됐는데, 근데 또 우리 오. 박승하 씨 하면 또 야구 전문가 아닙니까? 아, 전문가는 아니고, 야구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그걸 딱 보니까 완전히 저기 그냥 핵심을 딱딱 찝는 것 같죠? 예. 정말 얘기 잘하더라고요. 사실 네. 야구가 룰이 많아가지고요. 네네네네네.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저도 어쩔 때 프로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 저기서 저게 뭐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게임이거든요. 네네네네. 찬원 씨는, 이 찬원 군 하는 거 보니까, 정말, 허구현 해설위원 정도? 네. 이 정도의 어떤, 내공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게다가 IQ가 139니까 출연하는 연예인들의 모든 이렇게 왜 족보라고 하잖아요. 그런 예, 걸 그런 줄줄 거요. 깨고 있으니까요. 이야, 대단하네요. 그럼 우리 찬원 씨에게 축하의 메시지 하나 좀 해주세요. 이야, 드디어 노래를 떠나서 노래가 아닌 다른 행보이긴 하지만 MC, MC. 네. MC로서의 이찬원 군 모습 정말 기대되고요. 조금 전에도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기억력도 좋고, 그날 그날 찾아주신 그 패널들, 출연진들의 모습들을 다 기억하고 한마디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이런 여유도, 있을 것 같고, 네. 정말 걱정이 안 되는데요. 너무 잘해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유리상자의 박승환님이 지난 4월 12일 우리 이찬원의 부모님이 오픈한 우리 대구 찬스 카페에도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양준혁 위원이 이찬원님 어머님보다 3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박승환 씨도 69년생이니까 우리 이찬원님 어머님보다 3살이 많습니다. 박승환 씨, 우리 이찬원님 부모님을 위해서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층에서 내리니까 이렇게, 복도에 찬스님 포스터들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오, 정말 예쁘네요. 와, 밖에 경관 보세요. 정말 3층이라서 그런지, 들어가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저기 아버지신 것 같은데? 어머니도 안쪽에 계신 것 같아요. 어떡하지? 들어가 볼까요? 살짝 들어가 볼까요? 한번 가야지요? 아직 아무도 안 계시는데 조용히 한번 조심스럽게 들어와 봤어요. 뭔가 준비를 자제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조용히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와, 네. 경치가 정말 좋아요. 이 사진도 이렇게 걸어 놓으셨고요. 준비하려고 우리 찬또배기님 사진들도 저렇게 있어요. 네, 저수지 바로 앞에 3층이라 가지고 앉아 있어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님 사진들 이렇게 되어 있고, 아마는 굿즈샵인데요. 찬스님 굿즈들 다 가득 차 있을 것 같아요. 사진도 너무 귀엽게 많이 붙여 놓으셔 가지고 컬러도 너무 예쁘게 해놨죠. 기대되네요. 네, 바로 옆에는 이렇게 테라스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가지고, 저는 햇빛 받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견지 이렇게 바라보면서 커피 한잔 하고 싶네요, 진짜. 찬스님들 오셔가지고 커피 하시면서 우견지에서 송해 공원 보시면서 산책하시면 좋겠네요. 머니, 저희 또 올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박나세요. 대박나세요. 2층에서 3층으로 올라오는 길목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3층에서 4층으로 가는 곳에 이렇게 사진들이 있어요. 옥상에도 뭔가 준비 중이신 것 같아서 한번 걸어서 올라가 보도록 해볼게요. 정말 좋네요. 꽃길만 걷자, 찬원아! 라고 써있는데, 꽃길만 걸으세요. 그리고, 짠! 여기에도 사진이 곳곳에 붙어 있어요. 네, 엘리베이터 타고 오시면 여기서 내려서 밖으로 이렇게 나오시면 되는데, 세상에. 카페 찬스. 네, 카페 찬스예요. 로고도 예쁘고 경관도 좋고, 아직 준비 중이셔서 이게 정돈되어 있진 않지만 지금 이렇게 그냥 있는 것조차도 정말 예쁘네요. 찬스님
찬스님들도 한번 오셔서 꼭 오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죠. 아, 언제 찬스님도 여기 방문하신 날 알았으면 좋겠네요. 같이 사인도 받고 사진도 찍고 하고 싶어요. 너무 좋죠. 네, 여기까지 찬스 카페에 미리 와봤어요. 예, 사진들 곳곳에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제 저는 옥연지 송해공원 쪽 가서 한번 구경해볼게요. 거기에서 또 찬스 카페가 얼마나 잘 보이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페 찬스 너무 예뻐요. 좋아요. 게다가 지난 4월 12일 날 이찬원 부모님께서 대구에 대구 찬스 카페를 열었거든요. 3층, 5층에. 근데 예. 그 카페가 대박이 났어요. 송해 선생님 공원 바로 옆이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갔다 왔어요. 다녀오셨어요? 네네네네. 우리 그래서 예. 거기 또 뭐 사실은 뭐 저야 연예인 할 때 우리 엄마 돈을 많이 좀 까먹긴 했는데 굉장히 효자니까 우리 이찬원 씨 부모님한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물론 이제 승아 씨랑도 어머님보다는 승아 씨가 나이가 좀 있어요. 3살 많아요. 승아 씨가. 아, 정말요? 네네네네. 네. 네. 야, 이찬원 군의 어머니,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멋진 카페.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대구에 스케줄이 있으면, 공연이 네. 있으면 꼭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분들 좋은 시간들, 편안한 시간들 이렇게 보내고 가실 것 같네요. 예쁘게, 네. 예쁘게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네, 감사합니다. 화요 청백전. 이찬원 MC 첫 도전. 오랜 꿈 이뤄내. 트롯 가수 이찬원이 TV조선 신규 프로그램 화요청백전 MC로 출격, 오랜 꿈이었던 MC 도전의 버킷리스트를 이룹니다. 오는 27일 오후 10시에 첫 방송되는 TV조선 신규 프로그램 화요청백전은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나선 활력충전 예능 버라이어티입니다. 코로나19로 야외 활동이 어려워지고 직구하는 시간이 길어진 요즘 시대, 몸을 움직이는 운동과 게임을 통해 안방의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무엇보다 노련하고 깊은 내공의 이희재와 센스 넘치는 입담의 박명수, 개성 만점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는 이찬원이 화요청백전 공동 MC로 나서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 맛을 통해 찰떡 케미를 뽐내던 박명수와 홍윤희가 각각 청팀, 백팀 단장으로 출격, 매주 운동이 필요한 연예인들과 함께 각 팀의 명예를 걸고 한판 시원하게 붙는 스포츠 게임 버라이어티 쇼를 만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재 같은 경우는요, 국민 MC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명수는 깐죽깐죽되고 티격태격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고 홍현희와 아주 찰떡 케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MC가 꾸민 우리 이찬원님 첫 도전만큼 저는 큰 성공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내의 맛에 이은 그 팀이 전격 합류하기 때문에 합심도 잘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이찬원님 첫 MC 도전, 우리 양준혁과 함께한 우리 스포츠 해설, 그리고 송해 선생님과 꿈꿨던 우리 MC, 이제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미스터트롯을 시작으로 사랑의 콜센터, 뽕숭악당 등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넘치는 예능감과 뛰어난 순간 기지력, 각종 상식과 지식을 막힘없이 술술 말하는 찬뚜 위키 능력을 자랑했던 이찬원이 생애 첫 MC의 도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MC 도전에 대해 어려서부터 MC를 맡는 게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다며 오랜 꿈이었던 만큼 나만의 매력으로 새로운 MC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다부진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첫 녹화를 마친 후 대본 없이 즉흥으로 펼쳐지는 게임, 운동 대결인 만큼 그 흐름을 짚으면서 출연자들의 캐릭터까지 포착해내야 하는 과정이 어려웠지만 무척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밝혀 MC 이찬원의 활약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찬원은 지난해 10월 15일 SK 삼성 야구 중계 특별 출연, 프로캐스터로도 놀랄 만큼의 재기발랄한 야구 중계를 펼쳐 호응을 얻었던 터, 유머와 센스는 물론 소통 능력, 지성까지 겸비한 이찬원이 기성 MC들 사이에서 어떤 매력을 선보이게 될지 호기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예능감과 더불어 평소 스포츠 중계에 남다른 재능을 발휘했던 이찬원이 화요청백전 MC의 적임자라고 생각했다고 MC 발탁 이유를 밝히며 화요청백전을 통해 발현될 이찬원의 신선한 진행력을 기대해달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TV조선 신규 프로그램 화요청백전은 오는 4월 27일 화요일 오후 10시 첫 방송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튜브 구독자가 몇 명이죠? 저는 유튜브 구독자가 650명, 65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조만간에 또 제가 응원해서 네. 6만 분으로 가자고요. 6만 명.
이야, 권영찬 씨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많이 오셔서 음악 네.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박승호 화이팅! 권영찬 이창훈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이창호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에도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도와드릴 건딴거 없습니다.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인터뷰해 주신 우리 유리상자의 박승환님,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노래를 한 곡씩 올리는 우리 박승환님의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만간에 우리 이찬원님의 시절 인연도 꼭 한번 들려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찬원님 최고, 찬스팬카페 여러분 최고, 박승환님 최고입니다. 이찬원님, 오는 4월 27일 첫 MC 맞는 화요 청백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 청백전, 이찬원 MC 첫 도전, 오랜 꿈 이뤄내. 트롯 가수 이찬원이 TV조선 신규 프로그램 화요 청백전 MC로 출격. 오랜 꿈이었던 MC 도전의 버킷리스트를 이룹니다. 오는 27일 오후 10시에 첫 방송되는 TV조선 신규 프로그램 화요총백전은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나선 활력충전 예능 버라이어티입니다. 코로나19로 야외 활동이 어려워지고 직콕하는 시간이 길어진 요즘 시대, 몸을 움직이는 운동과 게임을 통해 안방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무엇보다 노련하고 깊은 내공의 이희재와 센스 넘치는 입담의 박명수, 개성 만점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는 이찬원이 화요총백전 공동 MC로 나서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 맛을 통해 찰떡 케미를 뽐내던 박명수와 홍윤희가 각각 청팀, 백팀 단장으로 출격, 매주 운동이 필요한 연예인들과 함께 각 팀의 명예를 걸고 한판 시원하게 붙는 스포츠 게임 버라이어티 쇼를 만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재 같은 경우는요, 국민 MC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명수는 깐죽깐죽대고 티격태격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고 홍윤희와 아주 찰떡 케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MC가 꾸민 우리 이찬원님 첫 도전만큼 저는 큰 성공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내의 맛에 이은 그 팀이 전격 합류하기 때문에 합심도 잘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이찬원님 첫 MC 도전, 우리 양준혁과 함께한 우리 스포츠 해설, 그리고 송해 선생님과 꿈꿨던 우리 MC, 이제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미스터트롯을 시작으로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학당 등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넘치는 예능감과 뛰어난 순간 기지력, 각종 상식과 지식을 막힘없이 술술 말하는 찬뚜위키 능력을 자랑했던 이찬원이 생애 첫 MC의 도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MC 도전에 대해 어려서부터 MC를 맡는 게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다며 오랜 꿈이었던 만큼 나만의 매력으로 새로운 MC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다부진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첫 녹화를 마친 후 대본 없이 즉흥으로 펼쳐지는 게임, 운동 대결인 만큼 그 흐름을 짚으면서 출연자들의 캐릭터까지 포착해내야 하는 과정이 어려웠지만 무척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밝혀 MC 이찬원의 활약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찬원은 지난해 10월 15일 SK 삼성 야구 중계 특별 출연, 프로캐스터로도 놀랄 만큼의 재기발랄한 야구 중계를 펼쳐 호응을 얻었던 터, 유머와 센스는 물론 소통 능력, 지성까지 겸비한 이찬원이 기성 MC들 사이에서 어떤 매력을 선보이게 될지 호기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예능감과 더불어 평소 스포츠 중계에 남다른 재능을 발휘했던 이찬원이 화요총백전 MC의 적임자라고 생각했다고 MC 발탁 이유를 밝히며 화요총백전을 통해 발현될 이찬원의 신선한 진행력을 기대해달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TV조선 신규 프로그램 화요총백전은 오는 4월 27일 화요일 오후 10시 첫 방송 예정입니다. 네,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이제 9월을 앞두고 벌써 이제 레임덕 현상은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1인 소속사가 아닌 블리스 엔터테인먼트 소속사를 갖고 있는 우리 이찬원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MC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MC로 촉망받고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찬원님의 노래 들으시고 스밍하고 총공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찬원님 최고입니다. 근데 이찬원님만 최고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찬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스팬카페 여러분 한분한분 최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찬원이 형님, 도대체 우리 찬원님 어릴 때 멀멍이 없게 이렇게 MC를 벌써부터 시작하는지 기대 만땅입니다. 어머니 일어나는 그냥 저녁 안 드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하루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이찬원 최고, 찬스팬카페 여러분 최고, 화요총백전 대박나라.